어즈메이티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근육에 길이 변화가 생기죠. 근육에 길이가 없이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구겨졌다가 늘어났다를 반복합니다. 이 운동을 동작을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는데, 등장성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파지티브 동작과 네거티브 동작이 있어요. 우리가 수축 이완이라고 하죠. 근육이 수축이 되는 거를 파지티브 동작이라고 하고, 근육이 늘어나는 거 이완인데, 이 이완은 이제 신장성 수축이라고 그래요. 늘어나는 수축, 수축이 되고 싶지 않지만 버티면서 근육이 늘어나게 되죠. 이 부분을 이제 신장성 수축, 네거티브라고 하는데, 우리가 근육량을 증가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파지티브 동작과 네거티브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네거티브 동작, 즉 버티는 거에 있어서는 근육이 힘을 더 작용을 잘합니다. 벤치프레스를 할 때도 보면은 미는 건 안 되지만 버티는 건 되죠. 여러분들 운동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내리는 건 됐는데 안 밀려요. 근데 누군가가 밀어줘. 밀어줬으면 다시 근육으로 버티면서 내리는 건 되죠. 이 부분이 이제 네거티브입니다. 1.5배에서 2배 가까이 힘을 더 쓸 수 있다고 해요. 근육이 수축을 할 때보다 수축시킨 근육을 강하게 찢어주는, 강하게 찢어야 근육에 상처가 나겠죠. 강하게 상처가 난 부분을 우리가 휴식과 영양 섭취를 통해서 초과 회복을 하는 게 근성장애의 어떤 관건이 되는 거죠. 그 부분에 있어서 네거티브, 근육을 버티는 건데, 그러면은 오래 버티면 좋은 거 아니냐, 이렇게 네거티브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근데 네거티브라는 거는 정말 오래 버틴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. 네거티브를 쓴다고 하면서 버티면서 엉뚱한 데 힘이 쓰이거나 혹은 괜히 쓸데없는 데 힘이 방전이 돼서 운동을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동작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, 일단 가까이 보이는 랫풀다운으로 한번 가서 한번 해볼게요. 우리가 랫풀다운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방백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관절을 어깨 관절, 팔꿈치 관절을 두 개 같이 쓰죠. 그리고 견갑의 움직임이 중요하고, 이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깨가 무조건 이렇게 빠져줘야지만 방백근이 텐션이 걸립니다. 내가 수축을 시킬 때는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이 같이 와줘야 되죠. 만약에 어깨 관절을 냅두고 팔꿈치 관절만 온다 그러면 이두 운동이 되겠죠. 팔 운동이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, 수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네거티브를 준다고 천천히 가려고 하다 보면은 같이 빠지기보다는 잘못하면 이렇게 주먹이 가면서 팔꿈치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방백근에 신전이 안 걸리고 괜히 목이나 이런 부분에 부담이 올 수가 있습니다. 네거티브를 건다기보다는 운동의 수행이 적당히 안 되고 있는 거예요. 네거티브를 굉장히 잘 걸면서 천천히 운동하는 김성환 선수 같은 그런 분들도 있지만, 대부분의 보디빌더나 선수분들 보면은 굉장히 경쾌한 리듬을 가져. 수축을 시킨 다음에 쭉 달려나가는, 힘이 풀리지 않게 신전을 걸어주는 이런 방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냥 자기만의 리듬을 잘 활용을 합니다. 수축을 시키고 걸어놓고 네거티브를 걸어서 이렇게 저항을 잘 걸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, 초보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네거티브를 건다 그래서 쓸데없이 이제 힘에 엉뚱한 데 걸리게 되면 그거는 네거티브를 오히려 안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이번에는 가슴 운동 벤치프레스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자, 가슴 근육을 보시면, 내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, 상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슴 운동이지만 결국에는 내 손으로 운동을 합니다. 얘로 운동을 하는데, 중요한 거는 여기가 운동이 돼야죠. 네거티브를 건다고 가슴을 늘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리다 보면, 가슴을 쭉 천천히 늘리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얘를 이렇게 내리면서 팔꿈치나 어깨나 등에 이런 데 부담이 오게 돼요. 이러면 네거티브가 전혀 아니죠. 그냥 몸에 부담이 가는 자세가 됩니다. 그게 아니라 팔꿈치를 옆으로 보내서 가슴을 쭉 받아주는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. 그래서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타겟 머슬에 텐션이 풀리지 않는 선에서 근육을 최대한 잘, 내가 텐션이 풀리지 않게 근육을 잘 늘려주는 것이 관건이에요. 텐션이 풀리지 않는 선에서 쭉 저항을 걸고, 풀리지 않았죠 지금 텐션이. 그 상태에서 강하게 수축, 다시 텐션이 풀리지 않게 그 다음에 강하게 수축.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됐을 때 그때부터는 네거티브가 걸 수 있죠. 천천히 이렇게. 끝.